한국인 종군 위안부들의 신체 검사를 담당했던 일본군 위생병 출신의 노인이 당시 상황을 MBC에 증언했습니다. 일본군이 위안부들을 직접 관리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. 이명서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올해 91살 마츠모토 마사요시 씨. 21살 때 징집돼 1944년 중국 북서부 가타메 병단 7대대 본부에 위생병으로 배치됐습니다. 300명 정도인 부대에서 그가 처음 목격한 건 한국인 위안부 67명이 부대원들을 상대하는 충격적인 모습. 무리야리, ですから 노래이ですよ. 섹스의 노래이ですよ. 위생병인 그의 주 임무는 이 여성들에 대한 성병 검사였습니다. 매주 1회 성병 검사. 군인이 직접 しますけども, 私たちは 手伝わされてから やってますから. 휴일엔 위안소 이용자들이 많아 검사 날짜는 평일 중에 장교가 정해 통보했으며 절대로 어겨선 안 될 규율이었다고 했습니다. 山もいっぱいありましたからね. それを私の仕事で注意しろよって言ってそれをみんなに兵隊たち. 위안소는 부대 바로 옆 건물이고 주둔지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도망은 엄두도 못 낼 상황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.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이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이 거듭되자 그대로 묻어둘 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아베 총리는 내일 미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.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그리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도쿄에서 MBC 뉴스 이명삼입니다.